불타는 안창살로 가자 고! 자, 오늘은 망포 태장사거리 부근에 있는 불타는 안창살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일단 소주 가격이 말도 안 되고요. 다소 이른 시간에 갔음에도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역시나 소주 가격이 정신 나갈 것 같습니다. 매장은 작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안창살이랑 갈비살을 먹기로 했습니다. 비싸지 않아서 좋아요. 테이블 세팅은 굉장히 빨리 해주시는데요. 밑반찬을 보면 파채도 있고 콩나물도 있고 김치도 있고 무슨 나물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더라? 여기의 특징은 소주가 2,500원이고 이렇게 직접 셀프로 가져다 마시면 됩니다. 자, 그러는 순간 기본 안주인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보글보글 야무지더라고요. 두부와 고추 그리고 무가 들어가 있는데요. 냄새가 기가 막혀요. 바로 무를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미쳤습니다. 무가 푹 익은 게 입에서 사르르 사라지니 된장의 맛이 퍼지니 바로 소주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한 잔씩 따라줬고요. 먹으려는 순간 갈비살과 안창살이 나왔습니다. 딱 봐도 때깔이 야무지니 바로 한번 먹어봐야겠죠? 일단 기름칠부터 꼼꼼히 야무지게 해주시고요. 170g에 15,000원인 갈비살부터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버섯도 야무지게 올려주고 고기를 야무지게 익혀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불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조금 빡센 감이 있지만 천천히 구워줬어요. 마늘도 이렇게 적당량 올려줬고요. 아, 근데 불이 진짜 너무 세서 조금 태웠어요. 자, 일단 갈비살과 버섯 그리고 마늘입니다. 먹기 전에 일단 입부터 헹궈줘야겠죠. 첫입은 역시 아무것도 찍지 않고 바로 먹어봤는데 야물딱지게 기름지니 아주 맛이 좋았습니다. 김치도 샥샥샥 잘라줘야 합니다. 마늘을 태우니 이렇게 따로 주시더라고요. 자, 이제 불도 조금 줄어들었으니 야물딱지게 다시 2차전 진입입니다. 갈비살은 확실히 적당히 기름져서 입에서 녹는 것이 아주 좋아요. 사실 갈비살이 맛이 없으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버섯과 함께 쌈장까지 야물딱지게 발라가지고 바로 입에 넣으니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버섯의 향과 식감 그리고 고기의 조합은 정답입니다. 자, 이제 야채에게도 관심을 줬습니다. 파채를 한번 먹어봤는데 고기랑 조합이 좋을 것 같아요. 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소주부터 입에 넣어줬고요. 야무지게 익은 갈비살을 하나 가져와서 소스에 버무려진 파채를 적당량 가져오고 바로 입으로 넣어버리면 어디에서 뒤지지 않을 맛입니다. 이번에는 이 정체불명의 나물 같은 걸 한번 먹어봤어요. 입에 넣어서 몇 번 씹어봤는데 뭔가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이번에 심플이즈 베스트 참기름과 소금입니다. 역시나 배신하지 않는 맛이에요. 기본이 좋은 게 최고죠. 아, 그리고 이 된장찌개 식어도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두부랑 묵 싹 가져와서 먹으면 약간 멸치맛도 느껴지니 소주 안주로 최고입니다. 계속해서 땡기는 것이 돈 주고도 추가할 맛이에요. 자, 이제 대망의 안창살입니다. 가게 상호명도 불타는 안창살이니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야무지게 많이 올렸습니다. 익는 때깔을 보아하니 역시나 기대감이 커졌고요. 바로 또 새로 익혀줬어요. 아, 그 전에 여기는 소주가 싸고 셀프로 꺼내 먹어야 하니 술이 떨어졌으니 가지러 가야 합니다. 메리트가 굉장히 좋아요. 소주 가격이 싸면 지갑도 덜 줄어드니 바로 한 잔 따라줬고요. 소주로 갈비살의 맛을 깨끗하게 헹궈줘야 합니다. 자르지 않은 널찍한 안창살을 바로 한번 먹어봤는데 와, 저는 갈비살보다 이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바로 다시 한번 더 기름장을 찍어서 먹어보기로 했어요. 기본 조합으로다가 입으로 와구 넣어봤는데 역시나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 익힌 떡도 한번 먹어봤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하니 살짝 뜨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역시나 맛있었습니다. 소주를 저절로 부르는 안주들이라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남은 떡과 함께 고기도 먹어봤는데 이것도 엄청 별미예요. 고소, 쫀득, 바삭. 자, 뚝배기 라면입니다. 가격은 4,000원입니다 면이 불기 전에 바로 한번 먹어봐야겠죠. 라면은 역시 마무리 안주로 최고입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갈 소주를 책임지는 보안관 느낌이라 해야 하나, 저항감 없이 입으로 바로 넣어보면 왜 집에서 끓이면 이런 맛이 안 날까. 맛있어요. 이렇게 남은 고기도 싹 올린 다음에 고기와 함께 먹어도 너무나도 맛있습니다. 탄수와 단백질의 조합. 따봉. 자, 이렇게 야무지게 즐겼습니다. 소주가 싼 것만으로도 올만한 가치가 있는지 불타는 안창살이었습니다.